367페이지 아래쪽에 표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논하는 이유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판매 수익과의 관계다. 우선 결론부터 여러분 이게 뭐 원리는 있지만 암기해두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가격, 자, 탄력적인 상품은 탄력적 상품은요. 가격을 인하하면 네. 가격이라면 판매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 반대겠죠. 가격을 만약에 상승시키면 판매 수입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 상품은 가격을 이번에는 상승시켜야 돼요. 가격을 만약에 올리면 판매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고,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 수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 물건을 만 원에, 한 개 만 원에 내가 팔겠다라고 시장에다가 내놓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만 원에 팔다가 어느 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기업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지. 판매 수입을 올려서 이제 이윤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가격을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든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 내리는 것이 좋을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가령 보세요.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두 가지 뉴스가 나옵니다.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판매 수입이 늘어날 것 같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이 줄어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판매 수입이 늘어날 것 같은데 덜 소비해.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가격을 올리는 것이 좋을까? 가격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판매 수입이 늘어날까? 결론은 그 상품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 탄력성 값이 일보다 커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리세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기업의 사장이다. 그러면 가격을 내리시라고. 그럼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을 올리세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탄력적인 상품이면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그 수요량이 늘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늘게 되면 가격이 인하하게 되면 수요량이 더 늡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폭보다 수요량이 느는 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적이잖아. 그래서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가, 네,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이 줄어드는 정도보다 많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판매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상품이고, 탄력적인 거. 이것은 이런 상품이죠. 이런 상품. 그럼 원래 만약에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 P1 가격에서는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뭐죠? 이게 판매 수입이죠. 근데 이번에 가격을 올렸어. 가격을 올리게 되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거 P1으로 올리더라도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요 수요량이 줄어드는 정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얼마 안 돼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크게 상승하죠. 가격이. 그래서 결국은 요 사각형의 면적이 훨씬 커집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이 정도의 판매 수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P0, Q0. 그런데 가격을 이번에 인하시켜보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면적보다 이 면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곡선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웠기 때문에 이건 쉬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얼마 몇 퍼센트 올랐을 때 공급량이 또 몇 퍼센트 올랐는가,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이번에도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탄력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산품,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은 그래요. 만약에 마이크 가격이 변동할 때 소비자들이 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면 이 마이크야 기계 가동, 마이크 만드는 기계의 가동 시간만 늘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화한다고 해가지고 농부들이 갑자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거나 그럴 순 없어. 그죠? 사과 가격이 뛴다고 해가지고 사과 재배하는 농부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은 사과 더 많이 생산해지고 언제 하룻밤 사이에 생산해낼 수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가격의 변화에 공급량이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하는 정도가 똑같은 경우에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경우는 1, 값이 1이죠. 근데 이 경우도 역시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공급 곡선을 하고 있죠. 공급 곡선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것이 완전 비탄력성.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공급량은 딱 정해져 있죠. 변하지 않지. 골동품 같은 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네. 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 그러면 모나리자의 가격이 뛸 수 있죠. 가격이 뛴다고 해서 모나리자를 새로 또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겁니다. 완전 탄력적인 건 수평으로 누여져 있는 건데, 네. 완전 탄력적인 거는 역시 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품.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무엇이 탄력적으로 만드느냐, 무엇이 비탄력적으로 만드느냐. 농산물과 공산품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품이 더 탄력적입니다. 농산물은 비탄력적. 그 다음에 고려기간도, 아까 우리 수요 파트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려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긴 기간을 단위로 봤을 때는 더 탄력적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길게 잡았을 때 뭐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마이크 가격이 시장에서 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더 많이 만들어내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1년, 2년으로 길게 잡았을 때는 뭐 새로운 공장도 만들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마이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예, 가령 그래서 TV라는 상품과 피자라는 상품 생각해봐요. 피자와 TV. 어떤 게 생산 시설 규모가 크죠? TV가 크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피자 가격이 시장에서 변동되면 피자 만드는 기계 설비 살짝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탄력적인 상품이 돼요. TV라는 것은 TV 가격이 시장에서 뛴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만들어내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비탄력적인. 상품의 분류 범위. 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수록, 이건 여러분 책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배추와 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무. 네. 그 배추와 무 이걸 합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뭐 채소 이렇게. 그러니까 상품의 단위를 채소라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요 배추나 무와 같은 그 작은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추라는 상품은 수요 공급의 공급 곡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채소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더 탄력적이죠. 왜냐하면 배추 가격이 시장에서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추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소 단위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뛰면 배추 먹는 대신 무를 먹게 될 거야. 무값이 뛰면 배추를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채소의 양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 채소라는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요 예, 공급량의 변동은 그다지 크지 않다, 맞죠? 네, 371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네, 시장 371페이지 시장 실패.
중요한 개념 나왔어요. 시장 실패. 시장이 뭘 실패했다는 건가? 시장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실패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시장은 우리 처음 배웠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서로 가격을 비롯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가격에 관한 협상, 네. 판매 여부를 협상하는 곳이 시장인데 시장이 자유롭게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란 곳은 가격이 신호등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소비를 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 희소성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시장이란 곳은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자원을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크게 할 것이냐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곳은 바로 시장이란 얘기야.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러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시장 실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장의 기능을 좀 경시하는 사람도 이 시장 실패의 부분을 부각시켜서 막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도대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까? 첫 번째로 네,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 경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를 빼면 완전 경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경쟁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에 불과해요. 정말로 완전 경쟁의 조건 기억나시죠? 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가 있고 진입장벽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가격의 수용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의 시장은 그것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진입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급자가 수요자가 뭐 무한대로 존재하지도 않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극단적인 게 뭐라고 배우셨죠? 독점 시장이지. 독점 시장.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왜 그러냐 그러면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품의 가격을 기업이 독점 기업이 결정하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그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만약에 이 마이크가 독점 상품이라고 한다면 비싸겠지. 그러면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마이크 하나 사는 데에 다 써버리고 만단 말이야. 내가 다른 물건을 많이 사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지 못하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가 나오는데요. 외부 효과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오로지 당사자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이외의 어떤 외부에서 영향을 준다. 시장에서의 그 관계가 당사자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움직여진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즉 사회에 불이익을 안겨줬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네, 이런 경우가 외부 효과입니다. 여기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시장의 가장 큰 속성은 뭐죠? 시장의 가장 큰 속성은 A와 B가 서로 교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환이란 것은 물건을 바꾸면 거기에 대한 물건을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어. 이제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뭐 영향을 받으면 이익을 받거나 내가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안기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다. 마치 시장 바깥에 여기가 외부죠. 네. 시장은 시장인데 분명히 외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지더라.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다시 외부 경제 효과 그리고 외부 불경제 효과. 한 글자만 다르네. 네, 불자가 들어갔습니다. 불자. 경제는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여기 이제 사회가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익을 줍니다. 이익을 주면 시장의 법칙에 따르면 이건 교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는 A에게 뭘 줘야 되죠?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가를 안 주네요.
사회가 이득을 받았으면 A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례. 꽃밭을 누군가가 이제 조성을 했어. 저 A라는 사람이 꽃밭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잖아요. 그곳을 지나가 보면 기분이 막 좋아져. 그러니까 보기가 좋으니까, 꽃밭을 보니까 기분이 막 좋아져. 그 이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A한테 뭐 크게 뭐 상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요. 뭐 과수원.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 벌꿀 키우는 사람이죠. 네,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 그러면은 이제 벌꿀들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수분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영향 주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잘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꿀 때문에 많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대가를 안 주잖아. 반대로 양봉업자는 과수원으로부터 영향을 또 받죠. 네, 과수원 꽃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봉업자도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서로 이득을 받는데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가로등, 그 집안의 전등을 어떤 집이 말이죠. 밤에 이제 그 마당에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전등을 환하게 밝혀. 네. 그러면은 그 불빛이 담장 밖으로까지 가서 지나가던 주민들이 골목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주민들이 뭐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번에는 사회에다가 불이익을 준다고 합시다. 불이익.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또 보상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막 배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자, 여기 이제 회사예요. A가 회사. 네. 그래서 오염 물질을 하천에다 막 배출하는데 보상을 안 해주네. 그리고 여러분 이메일을 열어보면, 예, 뭐 스팸 메일이 많이 와 있죠. 그러면 스팸 메일 보내는 쪽에서 우리들한테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지 않지. 예,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요것들은 보면은 사회에 이득을 주는 거잖아. 요거는 불이익을 주는 거야. 나쁜 것들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시장 실패는, 이 자체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이제 시장 실패가 아니야. 시장 실패는 바로 이러한 외부적인 경제 효과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이 됩니다. 요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예, 균형점에서 요만큼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과소 생산된다는 얘기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Q1만큼만 생산이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공급 곡선 배웠어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비가 증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생산비가 증가하는 거. 저 꽃밭이나 과수원 양봉업자들은 저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사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사회에서 도움을 안 주다니까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저 꽃밭을 만드는 사람이나 과수원 주인이나 양봉업자들은 뭐지? 자기들의 사적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사적 비용이 전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저런 꽃밭을 가꾸겠느냐 이거죠. 그럼 꽃밭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은 이 정도인데, 네, 꽃밭을 가꾸려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해내는 거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어. 그렇습니다. 과대 생산은 반대로 공급 곡선 자체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이 들어가는 비용은 별게 없어.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뭐 보상을 안 해주니까. 오염물질을 마구마구 배출하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없다고. 근데 그 대신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희생이 커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기업 공급자는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이만큼 더 많이 생산해내는 거지. 그래서 과대 생산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 외부 경제 효과는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 경우는 과소 생산, 그리고 불경제 효과가 있는 경우는 과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게 시장 실패예요. 이게 시장 실패고. 아까 사회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덜 생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아, 그래서 결론. 과소 생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그러니까 또 요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각종, 뭐죠? 네. 유인책을, 국가는요, 유인책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꽃밭을 꾸미는 사람한테 국가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어떤 일정한 혜택을 주면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제재를 하는 거지. 제재. 실제로 물질을 허용 기준을 넘어서 배출하면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죠. 스팸 메일 걸리면 또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의 존재 나오는데요. 공공재 존재. 공공재가 뭐냐? 예, 공중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죠.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치안, 도로, 근린생활, 그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이걸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개념 그렇고, 여기서 이제 왜 공공재가 문제되느냐 하면, 요거 공공재는 비배제적 그리고 비경합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즉 시장 민간에서 생산되기가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공공재와 관련된 시장 실패는, 공공재는 민간 부분에 맡겨놓으면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생산을 안 해. 민간 부분은 민간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 자, 국방. 예를 들어서 국방이 공공재 중에 하나 말이야. 그럼 국방이라는 것은 그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뭐 우리가 잠자고 있는 밤에도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보초를 쓰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이게 국방 서비스잖아요. 이걸 지금 국가가 운영하고 있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공공재. 왜냐하면 이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군인을 양성해가지고 배치하고 운영한다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간 기업이 만약에 이걸 맡아서 한다 그러면은 금방 도산당합니다. 왜냐면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지. 근데 민간 부분에다가는 상품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 국방 서비스를 누군가는 사지 않더라도 여전히 휴전선이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를 국방 서비스로부터 제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공공재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현상을 무임승차라고 하는데요. 무임승차. 돈 내지 않고 버스를 타는 행위가 무임승차지. 공공재는요,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방 서비스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외국으로 추방해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 이게 다 그래요, 공공재가. 이렇게만 이해해도 되는데, 근데 이 사회과목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보듯이 좀 어렵게 냅니다. 어렵게 내는데, 370p 2페이지에 그 두 번째 표 있죠. 표가 하나 나오지. 배제성과 경합성을. 네, 배제성과 경합성. 아까 저 개념을 설명 안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배제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경합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겁니다. 배제성이라는, 배제성 있는 상품은 그러면 배제, 대가를 만약에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에서 배제시키는 성격을 말해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없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을 배제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제 상품. 그럼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상품들이 전부 다 그렇죠. 배제적. 아니 내가 돈 안 내면 그걸 살 수 있어요?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욕장 같은 데서 보세요. 해수욕장에 뭐 해수욕장 주인은 원래 국가지. 그럼 내가 국가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 달에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여름에 바다에 가서 해수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비배제적인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재가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제적인 상품이 있겠고 그리고 비배제적인 상품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합적인 상품이 있고, 경합적, 그리고 비경합적인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경합성의 개념은 1인이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 타인이 그만큼 소비를 못하는 거, 이러한 상품을 경합성 있는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소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써서 없애버렸어, 상품을.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소비를 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게 경합적이야.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들이 다 그렇죠. 내가 생선가게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를 내가 샀어, 돈 주고. 그럼 내가 이미 그 상품을 가져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만큼 소비를 못하는 거죠. 이게 경합적인 상품이에요. 그런데 비경합적인 것들도 있어요. 내가 볼까요? 비경합적인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공재가 대표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국방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죠.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세수한다고 해서 다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세수를 못하거나 그렇지 않죠. 네, 이런 것이 비경합적인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 관계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B자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고 B자가 두 군데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B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배제적이고 경합적인 거. 이거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 사적재, 민간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개는 비교적 쉬워요. 자, 쉽습니다. B자가 양쪽에 들어가 있으면 공공재, B자가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전부 탈락하면, B자가 없으면 그때는 민간재. 근데 나머지가 공유재와 요금제라는 것이 있어요. 요금제는 이거예요. 요금제, 자연 독점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금, 자,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요금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합적이지 않다.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역시 소비할 수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경우가 바로 요금제인데 이거는요 자연 독점 현상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한 기업이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독점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렇죠? 가만히 보면 얘네들은 전부 대규모 시설을 요합니다. 대규모 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해야만 할 수 있어. 자, 그럼 많은 돈을 투입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투입해가지고 이걸 팔아, 이 상품을 팔아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들어가는 기업은요, 또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해야만 돼. 만약에 그만큼 대규모 투자를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싸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도나 전기가스는 독점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배운 우리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독점 기업이 되면 문제점 바로 상품의 가격이 뜁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이 막 뛰어. 그럼 서민들 생활하는데 어렵잖아. 따라서 이거는 민간 부분이 하지 못하고
공공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이 이런 걸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공유제인데, 공유제. 뭐 목초지. 뭐 하천에 물고기. 그 우리 그 동네에 뭐 주차장. 요거 공통적으로 잘 보면 요거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죠. 목초지. 내가 만약에 소를 기르는데 뒷산에 있는 풀밭에 가가지고 소를 풀을 먹이는 거야. 그러다가 돈 냅니까? 국가에?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비배적이야. 하천에 있는 물고기를 낚시질하는 걸 때, 하천에 물고기 낚시질. 물론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이 많죠 요즘.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낚시질 한다 이거야. 그러면 뭐 국가에 돈을 내야만 낚시질 합니까? 그다음에 주차장도 우리 동네에 이제 내가 내 자가용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요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해요. 예, 목초지에 풀을 다 뜯어가면 내 소에게 풀을 먹이면 다른 사람의 소를 또 풀을 먹이지 못한다. 물고기도 하천의 물고기에 누군가 낚시를 많이 해가면은 다른 사람이 낚시를 못해요. 주차장 요즘 뭐 동네에서 주차 전쟁이 심하잖아. 주차 전쟁이 심한 이유는 뭐예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공간은 한정된데 차량이 너무 많아서. 바로 경합적입니다.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해. 공공재는 그럼 국방 뭐 도로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들은 보세요.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배제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느냐. 내가 가로등 불빛을 쬐어도요 다른 사람도 역시 불빛 쬐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경합적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거기 무슨 책을 읽다 보면 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꽉 막힌 도로, 한가한 도로, 그 다음에 무료 도로, 유료 도로 이렇게 나오죠. 구별하는 요령이, 네, 지금 보면은 경합적이니까, 경합적이라는 것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냥 꽉 막힌, 이쪽도 꽉 막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적이다. 경합적이지 않아.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여전히 소비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한가하기 때문에. 그죠? 한가한. 그 다음에 유료나 무료나는 쉽죠. 여기 보면은 비비대적이다.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 네, 무료도로입니다. 요쪽은 무료도로예요. 그래서 요쪽은 유료도로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네, 배제적이다. 돈을 내야만 되니까 유료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장 실패 원인을 몇 가지 본 거예요. 뭐 했죠? 이제 불완전 경쟁.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그리고 공공재. 그 밖에도 소득의 불분배, 불평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가난한 집, 뭐 요즘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가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다를 수밖에 없어, 분배 정도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도,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소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장래의 소득도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장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실패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래서 372페이지 아래 정부 개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 규제를 한다. 독점 기업이 자기가 멋대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국가가 일정한 가격 수준을,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다. 그래서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하는 기업들을 단속해서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에요. 외부 효과, 이건 아까 얘기했죠. 외부 경제 효과인 경우는 적절한 것보다 과소 생산되다 보니까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 효과는 이게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국가가, 정부가 이제 규제한다. 그렇죠? 규제하고 감독한다. 그 다음에 생산, 공공재의 생산 공급은 이것도 결론 내렸죠. 그래서 정부가 생산한다 이거야. 공공재는
왜냐하면 공공재는 비비대적이어가지고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나니까 민간 기업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합니다. 정보 제공. 네, 시장이라는 곳에서 각 경제 주체가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자들의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 과자다 그죠, 과자. 과자 만든 지가 2년이 지난 과자를 유통기한을 딱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유통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부는요, 그 유통에 대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막 벌금을 매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정보 제공하는. 우리가 그 개인이 한 회사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보면은 나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쓰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게 뭐죠? 그런 제도는 바로 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나와의 그 정보 교환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가. 373페이지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이번엔 정부 실패라고 나오네.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장 실패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시장 실패였죠. 이게 시장 실패였어. 그러니까 시장 실패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고 바로 앞에 얘기했죠. 정부가 개입한다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는데 결국은 정부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납니다. 네,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 실패는 뭐라고 하면 돼요?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 이걸 정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정부 실패의 원인이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요 교재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칸이에요. 아래쪽에 나오죠. 정부 실패의 원인부터 할까요? 좀 이따 원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실패할까? 정부가 만능은 아니죠. 첫 번째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도 굉장히 불완전해. 여러분, 정부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신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굉장히 한정된 영역에서 빈약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불완전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의 문제.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만 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여기 정치적인 상황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뭐 동남권 신공항을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에다가 공항을 세우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요놈의 그 각 지역민들이 나서고 정치인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막 그 지역 이기주의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다툼이야. 이런 정치성이 개입을 하다 보니 정부가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유인 동기 부족이라 돼서. 아니, 민간 기업들은 열심히 일해서 시장을 개척을 하면 이윤이 많아지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정부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일 잘한다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족해진다. 미래 예측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관료 개인들, 즉 공무원들은 원래 국가의 봉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아시다시피 뭐 관료들이 불법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많지. 그러다 막 걸리죠. 이렇게 관료들은 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 조직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거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 자체가 비능률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각종 뭐 부정부패, 우리 사회가 특히 그렇죠.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권력이 있는 곳에 이제 부정부패가 있죠. 그리고 비의도적 잠재적 확산 효과나 부작용. 여기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풍선이 있어. 풍선 한쪽을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지. 근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 이유는 뭐 과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외를 금지하는 정책을 편다고 합시다. 과외를 금지하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아주 이제 아예 그 과외가 숨어 들어가는 거야. 밀실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고 그 도둑 과외 형태로 다시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뭐 성매매 행위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매매 장소만이 더 은밀한 곳으로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자 시장 실패의 원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정부 실패의 원인 공부했죠. 요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정부 실패, 정부 개입한다 했는데 정부 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가격제도예요.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요 책 위에 나오죠? 373페이지 위쪽에 보면 뭐부터 있습니까? 최저 가격제부터 있네요.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바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처음에 이제 최저 가격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상품이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균형 가격이 얼마야? 근데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보다 낮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는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 균형 가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최저 가격이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상품은 이 가격으로 거래하면 안 돼. 이 가격으로 거래해. 그래서 정부가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이렇게 최저 가격제라는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균형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낮아. 그러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딱 묶어버립니다 가격을. 자, 요 상품은 이 가격 이하로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우리 책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이 정도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최저 임금제 같은 거. 임금이 가격인데 이거는 노동이라는 상품 있죠.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바로 임금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임금이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 임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형성되는데 정부가 보니까 이건 너무 낮아.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소득이 낮으니까 이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죠? 최저임금제 뭔지 알죠? 최저임금제 시간당 얼마? 뭐 내년도에 6,500원으로 올랐나요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딱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 보면 이제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 편의점에서. 네.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요, 그 부르는 게 값이라고 편의점 주인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시간당 뭐 한 2천 원만 주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당 2천 원만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시장에다 한번 맡겨놓으면 이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시간당 6,500원으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최저임금제. 아시겠죠? 이거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제입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점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최저임금제가 이걸 시행을 하면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어요. 바로 실업이 발생한다는 점인데, 실업. 만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균형 거래량이 이거죠. 이만큼 고용이 돼 있다 이거야. 고용 수준.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묶다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 뭐가 발생했죠? 초과 공급이 발생했잖아요. 이만큼 초과 공급. 그럼 이만큼 노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얘기야.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급 곡선이 이건데, 공급점은 여기인데, 요 가격에. 근데 이제 수요로 하는 기업들이 수요하는 거죠. 수요 곡선은 여기야. 그 기업들은 요 수준에서, Q1 수준에서
수요를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실제로 고용되는 건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요 차이 있죠. 원래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고용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제도를 취하니까 요 정도밖에 고용이 안 돼. 그럼 요만큼 실업에 놓이는 거야, 실업. 실업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고 가격제 보겠습니다.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반대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 사회적으로 보는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다고 여겼을 때, 너무 비싸다 이거야. 그러면 인위적으로 묶어가지고 더 이상 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거는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1제곱미터당, 면적 1제곱미터당 분양가를 뭐 2천만 원으로 한다. 더 이상 비싸게 팔면 안 된다. 이자 제한제도도 있습니다. 이자율. 이자율은 뭐 30%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묶는 경우가 있어. 이거가 최고 가격제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하나가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바로 초과, 이번에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네. 어떤 상품이 존재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야. 그러면 여기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 물건을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이 바로 요 만나는 점이죠. 요걸 수직으로 위로 올렸을 때. 요 지점, 요 가격 있죠? 이게 암시장 가격인데. 암시장 가격.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초과 수요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네, 이 가격,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이만큼은 수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오면 최고 가격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이거는 소비자를,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거는 생산자 내지 공급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상품의 공급자는 근로자들이잖아. 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아파트를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 너무 비싼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자, 돈을 빌리는 사람들, 수요자잖아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